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많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몇 배요? 1,000배, 1,000배. 오늘 모세가 이렇게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복을 주셨는데, 지금보다 하나님이 얼마를 더 해주시길 원하신다고요? 1,000배를 더 해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 모세가 축복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을 하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냥 굉장히 많아졌죠. 사람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모세 혼자 어떻게 자기 혼자 나 혼자 이제 너무 이 짐이 무거워서 나 혼자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모세가 회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모압 평지에서 40년 전에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 말씀하신 이야기를 거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회상. 지금 이 젊은 세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회상하면서 다시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주셔가지고 지금 풍성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모세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생깁니까?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럼 이걸 누군가 공정하게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해결해 주려니까 재판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은 모세 혼자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각 지파마다 지도자를 세우고 또각 지파 12지파죠. 다 세우고 천부장, 천명을 다 세우고 또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이게 다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사람들 지도자를 다 세워서 사람들 안에 생긴 다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 내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때 그 재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쭉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좀 말씀을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어요. 이 모세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축복으로부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셔서 너희가 오늘날 하늘에 별같이 많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의 소유가 될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가 되어주세요. 모세가 말하는 너희의 하나님께서. 이 너희의 하나님께서 이 말이 신명기에 거의 한 300권 정도 나온다래요. 연구자들에 의하면. 저는 세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신명기를 주석한 학자들에 의하면은 300권 정도 나온다래요. 300권. 한번 세면서 읽어보세요. 한 300권 정도 나온다. 너희의 하나님. 신명기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적용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기도할 때 간증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래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시나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되어주세요. 하나님은 저기 홀로, 고고하게 어디 초월해서만 계신 분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은 초월자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기도 응답해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야. 이 말이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번성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이죠. 이한 말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다. 이미 번성케. 지금 보니까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셨다. 원래 이거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한 사람. 예? 그것도 애도 낳지 못해. 75세가 되기까지 애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 그 사람 자조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네 후손은 줄 것이고,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게 할 것인데,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후손을 많게 할 거다. 불임인데, 살아난 아기도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삭을 주셨죠. 이삭에게도 또그 복을 이야기하셨고, 또그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수백 년 전에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성경의 약속들, 이게 다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십니다. 말씀 읽으시면서 아멘 아멘 하시면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은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다 여러분에게 다 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같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출애굽기 시작할 때 보면은 애굽으로 올 때 몇 명 왔어요? 70명 왔다 그랬죠. 70명.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왔는데 지금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몇 명이에요? 민수기 여러분 읽어보면은 민수기 1장 읽어보면은 조금 개수로 한 다음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젊은 남자들이죠. 만 개수를 했어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성들만 개수했는데 60만 3,550명입니다. 60만 3,550명. 아브라함 하나였는데 대단하죠. 그냥 거기다가 여성들 플러스해야 되죠. 그 다음에 20세 이하의 사람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다 포함해야 되죠. 그 다음에 싸움에 나갈 수 없는 노인들 안 셌으니까 노인들 포함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레위지파는 안 셌어요, 또. 레위지파 전쟁에 안 나가게. 레위지파를 포함하면은 아무리 못 잡아도 좋게 200만은 넘는다. 그죠? 200만은 훨씬 넘게.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60만 3천 명이니까 이걸 다 세면 좋게 200만이 넘을 정도로 한 사람인데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뭘 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어떤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앞으로도 복을 주실 거예요. 그 복이 다 이루어지면 여기 천국이 이루어지고 부족함이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 복을 우리가 자꾸 잘못 해석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맨날 성공하고 주세요. 이런 것만 갖다 대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세요. 풍족해지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 인간이 연약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 가지고 자꾸 딴짓하고 죄 짓고 하나님 대신 돈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는 안 주시고 가져가실 때도 있어요. 그냥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복을 주시고 하여튼 뭐 여기는 지금 인구가 많아지고 이런 거지만은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번창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11절에 뭐라고 축복을 하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의 하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몇 배요? 지금도 모레 이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셨는데 천 배를 더 주시기를 바란다. 천 배. 천 배면 여러분 엄청납니다. 예? 지금 월급이 100만 원이면 천 배면 얼마예요? 10억 원이네. 10억 원. 예? 그죠? 천 배가. 예? 그 이삭은 여러분 저 창세기 보면 이삭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몇 배의 복을 받았어요. 그 해. 100배의 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농사 짓는데 귀신이죠. 이삭은 농사 져본 적도 없어요. 근데 애굽으로 가려 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가지 마라. 그래서 안 갔죠. 아버지 저러 봐. 가면 안 되죠. 아버지는 갔는데 이삭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농사가 서투른데 그 땅에다 농사를 지었는데 놀라웠게도 이 농사 잘 짓는 블레셋 사람들보다 100배가 더 잘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100배 얘기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100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교인이 100명인데 100배가 되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예? 100배. 만 명이 되는 거지. 만 명. 1000배가 되면 10만 명이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주셨는데 너희에게 모세가 축복하기를 1000배나 잘 되는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아, 축복하고 싶다 아침에. 여러분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하시는 인생과 신앙과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형통케 하셔서 천배의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여튼 아멘 한 사람은 아멘 한 대로 대치하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축복하잖아요. 천배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주셨는데 여러분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해서 영육간에 하나님 천배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까 같이 이제 이걸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중간에 이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조장들을 다 조직을 해가지고 분쟁이 생기면 일단 그, 사람들이 이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모세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느냐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예,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나 뽑으면 되지 않겠죠. 예? 그래서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누가 지혜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사람들이 인정 못 받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무슨 재판을 하겠어요? 예? 그 재판을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공정하고 정직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라. 그렇게 해서 얘기했더니 너희들이 좋다. 그래서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사람들 공동체 안에 사람들끼리 갈등이 생겼을 때 이 일을 해결하는 일을 해야 돼. 갈등 해결 안 되면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죠? 공동체가 깨져요.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그 사회가 무너져요. 그죠? 서로 싸움이 나요 안에서. 그래서 이 한 사회가 지탱하는 데 중요한 게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돼야 그리고 그 정의는 모든 사람이 볼 때 공정하다고 인정을 해야 그 정의가 정의인 것이지. 일부 그걸 결정하는 사람들이 편향된 짓을 하면은 나머지 쪽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분열이 돼요. 그래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사회는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망하는 거고 다 망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16절, 17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재판을 할 때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세 가지. 이걸 이 판사들한테 읽어줘야 돼요. 우리나라. 근데 그 판사들, 뭐 예수 안 믿는 판사는 이거 듣겠어요? 예수 믿는 판사들에게라도 이 좀 학교의 목사들이 가르쳐야 돼요.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쌍방 간의 공정이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리리라 하였고 들으리라 하였고 아멘.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재판관들에게. 첫째는 재판은 뭐 해야 된다고요? 공정해야 된다. 쌍방 간에 공정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재판이 끝나면 어떤 사람 너무 그래 판사한테 막 욕을 하고 막 그죠?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석궁사건 판사가 다 화로 싸버려가지고 어? 판사의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막 반대인 사람은 엄청난 거죠.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공정하게 재판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차별하지 말. 그죠?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보지 말고 예? 판사들이 판결할 때 저 사람이 권력자인지 권력이 없는 자인지 부자인지 아닌지 예? 귀천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어떻게 돼? 차별하면 안 돼. 인간의 법정이 공정합니까? 차별이 없습니까?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판사는 여론의 눈치 보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 눈치 보고 인터넷에 또 무슨 두드러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뭐 권력자의 눈치 보고 다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는 거죠. 법과 양심으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 이 예수 믿는 판사들에게 검사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 말씀을 가르쳐. 예수 믿고 돈 벌고 성공하고 이런 것만 가르치지 말고 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 재판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원래 재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왜? 인간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다 알 수 없어요. 모든 것도. 그러니까 다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검사 얘기 들어보고 판사 얘기 들어보고 그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당한 사람 얘기 다 들어봐서 판사가 판단을 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공정하게 하려고 해도 100% 공정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자, 근데 이 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원래 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다 재판을 하시지 않고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모세가 혼자 할 때는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데, 이제 밑에 자꾸 세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갈수록 이제 그게 권력이 되고 힘이 되고 뇌물 받아먹고 이제 이게 타락하는 거죠. 밑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이 재판할 때 세 가지, 공정하게 해야 된다,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의 낯을 들여야지 말아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 지금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거 적용은 우리나라 이 법률가들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판사들에게. 자기는 지금 누구를 대신해서 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재판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재판은 누가 하세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세요. 이 땅의 판사가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재판을 해도 그 판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재판받아요. 판사가. 그 판사의 판단할 자가 우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에 하나님께서 판사들이 너희 앞에서 재판을 공정하게 했는가를 판단받는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어떻게 교회의 일을 재판, 예수도 안 믿는 저 판사들에게 가져가냐. 바울이 그랬죠. 너희 안에 일을 해결할 사람이 없어서 예수 믿지도 않고 니네가 나중에 심판해야 돼. 저 세상의 판사들에게 교회의 일을 가져가서 그 해결해달라고. 엄청난 책망을 받았는데도 지금 계속 교회 그걸 가져가고 있어요. 재판으로. 지금 교회도 뭐 판사가 막 당회장도 되니 안 되니 교회 당회장을 교회에서 교인들이 투표해서 뽑고 노회와 총회가 하는 종교적인 일인데 그걸 예수도 믿지 않는 판사가 지금 당신은 당회장 안 돼 이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단이 제일 큰 교회죠. 지금 그게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시끄러워지고 또 지금 하나님이 가슴을 치실 것 같아요. 가슴. 이 교회에다 그게 다 누구예요? 목사 장로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천국에 몇 명이나 갈까 걱정이 돼요. 내가 저도 목사지만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리 판사들은 여기 없지만은 판사들로 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안 믿는 판사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판사들이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공정하게 해야지. 공정하게. 차별 없이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세상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공동체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교회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지만은 하나님인 하나의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주신 말씀을 교회에게 많이 적용하고 우리 개인에게도 많이 적용하죠. 여러분 교회가 이제 자꾸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막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교회 사람 이렇게 사람들 자꾸 많은데 10명 있다 20명 있다 이렇게 자꾸 많아지니까 사도 12명이 맨 처음에 했죠. 구제도 하고 목회도 하고 다 하다 어떻게 됐어요? 여기 뭐가 생겨요? 원망과 시비가 발생해. 헬라파 유대인들이 야 우리 쪽 과부들은 왜 조금 주고 저쪽 히브리파 과부들만 많이 도와주냐? 이거 불공평하지 않냐? 그 왜 다툼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 불공평, 공평하지 않다. 사도들이 공평하지 않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런 불만을 품으면 사도들이 설교를 듣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부터 불공평한 사도의 말을 듣겠어요? 교회가 깨지고 다니는 이렇게 됐죠.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사역을 내버려 두고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돼서 안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뽑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집사님들을 뽑는데 거기다 아무나 뽑지 않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명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7명을 최초의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 구제의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일에 전념했더니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하나가 되고 더 왕성하게 부흥했더라. 아멘.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여러분들이 대신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주의 일을 할 때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돼요. 그 공정하게 하고 차별 없이 하게 하고 이게 다 뭐예요? 그렇게 하면 원망과 시비가 생겨 교회 안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구역장님들, 또 기관장님들, 회장님들 다
주일이 있는데 여러분 주일하다 보면 조그만 일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마음이 상하고 그런 교회가 갈라지고 깨지고 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교회를 목사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여러분 내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서 아이언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주신 대로 100배, 1000배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부흥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헌신한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 내 인생 남은 인생이 영육간에 뭐 돈만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육간에 예? 내 자녀들의 가정 영육간에 복을 받아 천배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해주세요.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나 때문에 잘 감당해서 우린 교회 하나 되게 하고 부흥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이 땅의 판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판검사들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